자, 그러면 그 다음 문법을 봅시다. 자, 여러분, 뉴스예요. 뉴스. 뉴스. 괜찮아요. 네. 뉴스에서 이 남자가 말해요. 자, 밥을 먹어요. 말해요. 아니요. 뉴스에서 먹어요. 아니요. 먹어요. 친구. 친구 이야기해요. 먹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뉴스에서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잡 인터뷰 해요. 잡 인터뷰 해요. 아, 책을 읽어요.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잡 인터뷰 할때 읽어요.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떤 말 해요? 뉴스에서는 먹습니다. 말해요. 먹습니다. 자, 잡 인터뷰에서도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씁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또 봅니다. 여러분이 씁니다는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 뉴스 봅니다. 아, 씁니다, 씁니다, 씁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다는 갑니다. 가다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브니다 씁니다. 자다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잡니다 말해요. 자, 여러분 가다 이 말은 사전 찾아요. 딕셔너리 찾아요. 가다 말해요. 하지만 갑니다는 여러분 뉴스에서 잡 인터뷰에서 갑니다 말해요. 회사에서 갑니다. 말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받침이 없어요. 없으면 부니다. 말해요. 자, 먹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웃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먹다. 먹습니다. 웃다. 웃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노래하다, 운동하다예요. 노래하다, 받침 없지요. 노래합니다. 운동하다, 운동합니다. 네. 소리, 발음은 노래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운동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춥다. 받침이 있어요. 부 있지요? 춥습니다. 예쁘다. 다녀, 다녀. 예쁩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날씨가 덥다. 매일 운동하다. 요즘 바쁘다. 뉴스에서 이 사람 말해요. 날씨가 덥습니다. 말해요. 날씨가 덥습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요즘 바쁩니다. 이렇게 하지요. 운동합니다. 바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씁니다. 지금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언제? 뉴스에서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씁니다 들어요. 뭐예요? 몰라요? 아니요. 뉴스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말해요. 씁니다.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초급에서는 글쓰기 해요. 씁니다. 해요. 괜찮아요. 자, 그럼 봅시다. 만나다. 볼까요? 자, 만나다, 만납니다. 만납니다 합시다. 자, 그리고 안다 해볼까요? 알다 많이 했어요. 자, 안다, 안습니다. 그리고 읽다 해볼까요? 읽다.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씁니다. 하세요. 자, 좋아하다 해볼까요? 좋아. 합니다.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 비싸다, 비싸요, 비쌌어요. 오늘 공부했지요. 그럼 비싸다는 씁니다. 어떻게? 비싸다, 비쌉니다. 자, 좋다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많다는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명사 해봅시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하면 저는 선생님입니다. 명사는 입니다. 하세요. 입니다. 가수입니다. 가수입니다. 이렇게 명사는 입니다. 하세요.